넓이가 살이 많이 붙었습니다. 끓일 때 조심히 썰어주세요. 둥근 미지근한 물에다가 한 30분 동안 핏물을 빼주세요. 핏물을 빼주세요. 자, 끓는 물에 얼개소이, 그 다음에 소금 한 숟가락, 등갈비, 김치 등갈비 할 거거든요. 자, 일단 고기를 끓는 물에 넣어서 한번 데쳐줍니다. 그러면 고기에 있는 불순물도 사라지고 또 냄새도 사라지고. 자, 우리 따님이 좋아하는 등갈비라서 오늘 많이 만들었습니다. 우리 자, 팔팔 한번 끓인 다음에 건져서 많다. 이렇게 뜨거운 물에다가 한번 삶아줍니다. 김치, 김치 등갈비 찜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김장 김치를 먼저 바닥에 깔아 주시고, 자, 등갈비. 등갈비가 이 빨리 익어야 되니까 등갈비. 오, 많다. 등갈비를 넣어 주시고 여기 위에다가 김치를 또 꽃다시 자르지 말고 그냥 김장김치입니다. 김장김치 집에 김장김치도 다 있죠. 김장김치 고기가 좀 많아서 김치가 좀 많이 나와요. 자, 이렇게 이제 지금부터 거의 1시간을 끓여야지, 한 30분을 끓여야지 얘가 있겠죠. 김장 등갈비찜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참이슬 술도 살짝 한번 부어주고요. 마늘도 넣어주시고, 자, 간장, 그 다음에 김치 국물 넣은 거를 육수를 넣어줍니다. 자, 지금부터 끓여주겠습니다. 드시나요? 보글보글 끓고 있습니다. 어디 갈비가 익었나 한번 볼까요? 좀 버리고, 얘가 좀 버리겠죠? 30분 넘게 끓였는데. 그치. 김치 그대로 넣습니다. 이렇게 되면 먹을 때 꺼내서 그대로 가위로 자릅니다. 마늘도 다 익었고,
30분은 더 끓여야 될것 같아.